반갑습니다. 구루민의 다육일상입니다. 오늘은 초여름 날씨처럼 날씨가 화창하고 한낮에는 반팔 입어도 적당할 만큼 날씨가 기온이 높았어요. 지금 저희 집이 남양이라 벌써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네요. 햇빛이 좀 더 아쉬워요. 오늘 저희 집에 뾰족한 창들 제가 소개 한번 시켜볼게요. 제가 창들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제 선물도 들어오고 또 제가 하나씩 키워보고파서 데려온 아이들도 있고 해서 몇 개 되네요. 이제 한 번도 거의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창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. 저희 집 대표 뾰족이 헬리아예요. 헬리아. 얘는 무난하게 잘 커져요. 그냥 베란다 창틀 위에서 잘 커지고 있어요. 크게 까탈스럽지 않는 것 같아요. 창들이 대부분 이제 뭐 키우기가 쉽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창을 많이 안 키워봤지만 크게 뭐 까탈스럽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손톱이 아주 이쁘고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죠. 아주 땡볕도 아니고 창틀에서 잘 자라는 환경이 거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가을 되면 얼마나 이뻐질지 기대가 되네요. 이 아이는 창금이라고 제가 밴드에서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 사이즈가 제법 커요.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거울 정도로 사이즈가 큰데 어디서 금기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금이라고 하니 금인 줄 알고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. 얘도 지금 손톱이 아주 손톱 끝이 날카롭게 아주 손톱을 갈고 있네요.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본이에요. 제가 몇 년을 키웠는데 작은 분에서 아주 야무지게 키우고 커가고 있는 중이랍니다. 제가 베란다 사정상 크게 키우질 못해요. 그래서 흙도 박하게 쓰고 거름을 많이 안 써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조금 우짤하지 않는다고 그래요. 그럼 저도 너무 우짤하는 것도 싫고 또 커지는 것도 싫고 하니까 흙에 이제 거름기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지 야물게 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장금이라는 아이인데 아주 조그매요.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조금 클까요? 그 아이 이제 수입된 아이들인가 봐요. 이제 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. 그런 애들이. 그래서 작은 애들 세 개에 10,000원이에요. 그래서 작은 아이들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제가 몇 개 드렸어요. 이렇게. 근데 한 달 안 됐거든요. 근데 이렇게 벌써 뿌리 내려서 이제 성장을 시작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같이 심어도 애들 성장 속도가 틀린 것 같아요. 장금이 예쁘죠? 귀엽고 너무 귀엽고 예쁘죠? 작은 콩분에다가도 이렇게 제가 콩분들을 또 이뻐하니까 이렇게 심어봤어요. 이러면 또 지인들도 누가 또 탐내면 또 하나 주기도 하고 제가 잘 그런답니다.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이 부드러운 철사 있죠? 이걸로 이제 고정을 시켜놨어요. 뿌리 내리는데 너무 이제 얘들이 흔들리거나 하면 뿌리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얘들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잘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아요. 전부 다 이제 쑥쑥 커질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또 같이 심은데도 오른쪽 아이가 조금 더 성장세가 빠른 것 같죠.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?
장금이에요, 장금이. 우리 집 요리는 걱정이었겠어요. 이 아이는 골든벨이라는 아이인데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. 지금 성장하느라 물이 조금 빠져서 그런데 아주 손톱이 안 칼지게 예쁜 아이예요. 지금 잘 자라주고 있어요. 많이 컸네요, 저희 집에 와서. 그리고 블랙킹 이 아이도 뿔이 없는 아이, 작은 아이였어요. 근데 이분도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도 크진 않아요. 작은 분에 제가 심어놨는데 이제 가을쯤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될 만큼 뿔이 없는 아이 심었는데 이제 뿔이 잘 내려서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. 가을에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귀여워요. 너무 사랑스러워요. 이 아이는 토스카 넬리예요. 토스카 넬리. 손톱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죠. 진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한동안 손톱이 약간 뭉툭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근데 요 근래 들어서면서 손톱이 좀 살아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네요. 애들이 손톱이 뭉툭할 때는 왜 그런지 이제 건드리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. 그럴 때가 있는 건지 좀 성장하면서 손톱이 좀 뾰족하니 발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예쁘게 잘 자라주네요. 요 콜로라타 좀 사랑스러운 거 좀 보세요. 너무 핑크핑크하니 너무 사랑스럽죠. 이렇게 얼굴이 많이 무거워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죠. 이뻐 죽겠어요, 아주. 꽃보다 이쁜 다육이에. 매직아이라고 이 아이도 굉장히 매력있는 아이예요. 색감이 연 노랑빛이 돌면서 아주 이쁘게 곱게 자라는 것 같아요. 분이 소형분이에요. 큰 분이 아니고 소형분에서 아주 따글따글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매직아이랍니다. 그리고 얘도 제가 한 500원 동전 만할 때에 제가 인근 당근마켓에서 이제 몇 개 같이 들어있는 걸 가져다가 옥상에 친구네 미용실 옥상에 갖다 놓고 하늘을 이제 햇빛에서 이제 달궜더니 그 이후로 이렇게 예쁘게 지금 베란다 안에서 햇빛이 안 드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름을 잘 몰랐는데 치와와라고 다들 그리셔서 제가 치와와라고 치와와 엔시스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붙여놨는데 너무 예쁘게 둘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이 아이는 엘크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. 아직 크진 않지만 손톱끝이 불그스레 예쁘게 자라고 있지요. 아주 잘 자라주길 기다려보네요.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월금이라는 아이인데 색감이 심상치가 않아요. 자리를 못 잡고 자리를 다시 밟고 볼까 싶은데 색감이 이제 심상치가 않아요.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려나 모르겠어요. 아랫잎장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따내긴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아이일 것 같아요.
오늘도 미흡한 영상 함께 봐주시고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야생 마리아예요. 이 아이는 저기 시래기 아래 기둥에 페트병으로 만든 이 거리대 그에서 정말 야생스럽게 자라고 있는 아이랍니다. 많이 건강해졌어요. 꼬질꼬질한 모습이 이제 건강해지고 있네요. 몇 년을 아기 때부터 제가 몇 년째 나눔받은 아이 잘 키우고 있는데 좀 더 올해는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보네요. (파랑새예요.) 이제 조금 무거워서 이제 약간 이제 분홍새가 되어 가고 있어요. 원래 파랑새가 묵을수록 분홍새가 되어 가잖아요. 제가 파랑새를 좋아하는데 몇 개 있던 아이들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얘 아이랑 두 개 달랑 남았네요. 산타 마리아 금이랍니다. 제가 선물 받은 아이인데 어디가 금이 있는 건지 제 눈에는 금이 잘 안 보이네요. 햇빛에 못 내놓고 그냥 방 그늘에서 베란다 안에서 곱상하게 자라나고 있는 산타 마리아 금이랍니다. 파랑새예요. 이제 조금 무거워서 이제 약간 이제 분홍새가 되어 가고 있어요. 원래 파랑새가 묵을수록 분홍새가 되어 가잖아요. 제가 파랑새를 좋아하는데 몇 개 있던 아이들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얘 아이랑 두 개 달랑 남았네요. 이 아이는 엘크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. 아직 크진 않지만 손톱끝이 불그스레 예쁘게 자라고 있지요. 아주 잘 자라주길 기다려보네요.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월금이라는 아이인데 색감이 심상치가 않아요. 자리를 못 잡고 자리를 다시 밟고 볼까 싶은데 색감이 제 심상치가 않아요.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려나 모르겠어요. 아랫잎장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따내긴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아이일 것 같아요. 오늘도 미흡한 영상 함께 봐주시고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